아니한가인 둘의 본격적 여행 시작할 건데요. 마음껏 꽃놀이 데이트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형, 데이트로 우산 들고 같이 가죠. 느낌만 해요. 와, 뒷모습까지. 뒷모습까지. 어머나 세상에. 우리 결혼식 퇴장하는 것 같은데? 저희 거의 한 7년 만에. 아이고. 야. 와, 근데 뭔가 이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. 아, 완전 웃긴다. 그래서 우리 게스트는 언제 와요? 이제 가끔이니까 그래, 우리 오늘 왠지. 아니, 너무하잖아. 좀 너무하잖아, 진짜. 우리 게스트는 언제 와요? 오랜만에 외출하셨어? 진짜 어떻게 왔어? 아니, 대박이네. 엄마한테 얘기 맡기고 매니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잘 갔대? 하나도 안 갔다. 재우가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? 이래서 엄마 아빠 촬영 갔지?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부터 웃었대. 그랬구먼. 와, 대박이다. 형수님 실물이 보다니, 와. 형도 처음 보죠? 우리 아빠 처음 한 번도 못 봤어. 아, 진짜? 보기 좋네, 보기 좋아. 보기 좋아. 거기 오빠가 그날 엊그저께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오빠 어디야? 막 이랬잖아, 그때. 그때 방 PD 만나고 있었어. 아, 진짜? 피팅한다고 뻥친 날? 방 PD하고 저기 작가하고 우작가하고 만나고 있었지. 뭐 하여튼 진짜 길한 긴 스토리가 있다. 이야. 오빠 운전해? 그럼 나 앞에 탄다. 그래. 그치. 비가 꽤 오네. 우와. 차에서 좀 잤어? 아니 난 못 자지. 오늘 피곤하겠네 그럼. 이따가가 문제야. 점심을 많이 먹어야지. 원래 우리 평균이 두세 시인데. 그래? 우리 다섯 시에 먹은 적도 있잖아, 오빠. 점심? 네. 안 돼. 새벽 2시. 안 돼. 뭐? 아, 안 돼. 아, 오빠네 이기면 진짜 나 밥은 줘야 돼. 밥 나 좋아, 알았지? 밥 나 좋아, 알았지? 안 줘야지. 나 밥 안 먹으면 진짜 안 되는 거 알지? 안 줘야지. 나 밥 줘야 돼. 활약을 못하게. 나 쓰러질 수도 있어. 서울로 실려갈 수도 있어. 밥 줘야 돼, 나. 아, 우리 운전하는 게 아닌가? 아니, 정훈 씨가. 형아, 안전운전. 안전운전. 오빠 근데 내가 오니까 좋긴 하지. 난리 났어. 전공이 지금 막 눈이 막 흔들. 뭐야 여기 왜 있어? 뭐야 여기 왜 있어? 여보! 아, 그러니까 두 분이 투샷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도 신기하더라고 난. 맞아. 아, 방송 자체를 처음 둘이 이렇게. 어쨌든 우리가 뭐 있긴 하지만, 그죠? 네. 드라마 이후 처음이야. 그렇지. 드라마. 20년 전 드라마. 아, 드라마 처음 주연 맡으신 거에서 정훈이 형이랑 만나신 거구나. 그럼. 바로 그냥. 거기서부터 잘 돼. 그니까. 잘 배우라고 얘들아. 잘 봐라. 이렇게 해야 결혼한다. 솔직히 그때 그 누가 더 좋아했습니까, 처음엔? 뭐 이렇게? 대시가? 대시 누가 했어요? 제가요. 그치. 이미 근데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사귀기 전에 사귄다고 소문이 났었어요. 우리 안 사귀는데. 너무 잘 어울렸나 보다, 그냥 봐도. 안 사귀는데 사귄다고 소문이. 현장에 오는 오빠 오더니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이랬더니 아, 우리 사귄다고 소문 났다는데? 그래서 제가 너무 뜨악해서. 에? 안 사귀지도 않는 사람들 왜 사귄다고 해? 이랬더니 아 몰라 뭐 편집팀이랑 뭐 잘 어울린다고. 형이 했네. 아 했잖아. 정훈 형이 술 먹으면서 퍼치렸네. 정훈 형이 소문냈네. 아이. 안 그랬어. 정훈 형 뭐라 그랬어? 사귈래? 아니면 뭐 만날래? 그런 거 못했어요, 오빠. 그때 1박 2일에서 오빠 기억이 외국에 있었는데. 그래 바로 잡아.
그날 그거를 찍고 어떻게 한잔해? 이렇게 된 거야. 아. 이제 막 만나고 막 술 먹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헤어졌어. 네. 이제 그날 보내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야. 통화를 하면서 어쩌고 좀 멍멍멍 거리는데.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요? 오빠 기억의 왜곡이야. 오빠 나한테 사귀자는 말 못했어. 뭐라고 했어? 규제 시작할 때 어떻게? 아 그냥 그 제일 잘하는 게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 되는. 와 맞아. 수렁수렁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. 우리 만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. 그럼 이 사람이랑 내가 교제를 하는 건가를 어떻게 눈치채신 거예요? 아니 그날 좀 이상했던 게요. 그날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요. 맞아. 근데 그 전에 회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오빠가 모든 출연료를 저와의 회식에 다 썼어요 진짜. 야 작전이래 이게 작전이야. 모든 세팅. 저희 매니저가 너무 취해가지고 먼저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오빠가 뭐 차 잡아줄까? 이래서 에이 이러고서 차 잡고 아 그럼 도착하면 연락해 이래서 그럼 제가 아니 오빠랑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도착하면 왜 연락을 해요?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.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.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서로 약간 호감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뭐 그러면 뭐 우리 뭐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폭스 영 폭스 그냥 뭐야 사귀자고 왜 말을 못해 남자답게. 그냥 뭐 내일부터 연락하고 막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. 그냥.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요? 자기가 나중에 그러는데 제가 가고 나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. 귀엽네 연정은 귀엽네. 소리 어떻게 질렀는데 너무 좋아서? 그냥 사귄다는 걸 딱 듣고. 그렇지. 내가 동작대교를 건너고 있어. 와하하하하하 이렇게 했지. 보나마나 뻔해. 옛날에. 와 진짜. 형 그거 이상한 뮤직비디오 감성이네. 영화. 진짜 청춘이다 청춘. 그 동작대교 약간 벚꽃 쫙 펴있고. 진짜 청춘이다 청춘. 그 동작대교를 건너는데 둘이 정말 그 걔 옛날처럼 우리 옛날 차를 막 달달달달 거리면서 창문 다 열어놓고 막 와! 이랬어. 나 한가인이랑 사귄다 세상 사람들아! 이러면서 마음은 옛날 드라마 감성. 그렇지 마음은 그랬지. 아 진짜.